3, 4년 차 코딩입니다. 코딩에서 이노베이션, 그 중에 다섯 번째죠. 세니터리 빌딩, 위생 빌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니터리 빌딩, 위생, 이게 뭐냐는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음악 빌딩입니다. 음악 빌딩, 네거티브 프레저죠. 모든 빌딩이, 그러니까 교육도시 내의 모든 빌딩이 네거티브 음악 빌딩이어야 됩니다. 교육도시 내의 모든 공간이 음악 공간이 되도록 빌딩을 설계합니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기타 위생 장치들, 특히 문손잡이 같은 경우죠. 손잡이 등의 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위생, 그리고 화장실 위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각종 샤워 시설, 공용 샤워 시설을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 등등. 그리고 비 오는 날 신발에 흙이 있잖아요. 그런 흙이 묻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기가 날아가길래 모기약을 뿌렸습니다. 소리가 나던가요? 한 번 더 뿌렸습니다. 아, 제주도가 지금 모기가 좀 많을 철이에요. 10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세니터리 빌딩 자체의 위생, 어떤 위생 장치를 할 것인지를 모두 다 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니터리 빌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자는 압이에요. 압력할 때 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방문자들도 많을 거고 상주 인구도 많고 그리고 다국적이란 말이죠. 많은 국적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할 건 공간이 교육도시니까 빌딩의 위생 표준을 수립하는 것, 그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음악. 이걸 어떻게 저비용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죠? 그것들이 요 스프레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코딩 부분도 들어가죠. 코딩 부분은 전체 도시 내 모든 공간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모든 빌딩의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 및 제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치들, 예를 들어서 미생물 탐지 장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설계하고 그리고 설계 및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니터리 빌딩 모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 쪽으로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 지식이 있는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작업하기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